HMM 말 안 할 수 없죠. 아, HMM.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해상 운임 종목 중에 대장이죠, HMM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과 그런 서플라이즈의 기대감을 갖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뭐 제가 제 채널에 꾸준히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종목이고 굉장히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알고 아실 겁니다. 이때 많이 재밌게 맛있게 먹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되고 이 회사가 나빠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기대감이 앞으로 많이 지금 매출도 잡혀있고 하다고 합니다. 직접 이 HMM을 다니는 회사 그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여전히 매출 잘 잡혀있고 연말에 이렇게 다 실적 좋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빠지느냐? 당연한 거죠. 수급의 원리.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얘를 올렸던 그런 세력들, 기관들, 외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해서 얘는 하락이란 느낌보다는 조정이란 느낌이 강합니다. 조정. 어디까지 조정 줄 것이냐? 봤더니 2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2만원 초반까지 결국은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약간 이제 뭐 코로나도 진정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전쟁도 나고 그러면서 해상 쪽 운임이 뭐 또 중요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고 하니까 반등을 시켜줬는데 결국은 이렇게 약간 급등한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쁜 파동을 그리고 만들려고 하면 다시 어느 정도 눌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상승 추세가 이렇게 다시 지지를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상하거든. 이렇게 가는 게 좀 말이 안 돼. 이게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리고 싶다고 해도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연말에 갈수록 얘도 뭐 실적이 아주 계속 괜찮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굳이 또 이만큼 내려올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안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올 수도 있잖아.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혹시 내려올지 모르니까 한 2만 좋아. 뭐 121선도 괜찮고 뭐 여기도 괜찮고 요런 데가 깨지면은 뭐 팔고 쿨하게 밑에서 다시 잡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안 깨지면 쿨하게 잡아서 들고 가야지. 매집을 해야지. 요런 느낌으로 사면 되지 않겠나요? 나는 그렇게 접근할 생각인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제 일이 좀 하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서 원래 여기서 사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제 1차 자리가 될 만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급투매 나왔으면 1차로 살 만한 자리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 급반등 해버렸죠. 얘가 보면 아침에 푹 떨어서 아 여기 샀어야 됐어. 보고 있으면 푹 하고 푹 할 때 샀어야 돼요. 다 사야 돼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되고 뭐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 샀겠죠. 확인하는 사람은 여기 샀겠죠. 확인하는 사람은 여기 양봉 나올 때 사는 거예요. 왜? 두 번 지지하고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라인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종목은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매수하고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내려오면 1차 매수로만 갖고 수익 내면 되지. 그래서 1차 매수 해놓고 느긋하게 봤으면 사실 되는데 오늘 좋았죠. 근데 뭐 내일도 기회 줄지 뭐 줄 수도 있어요. 아직 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라인을 거쳐서 이런 데서 1차 매수 노리고 있다가 사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여기서 1차 매수 했는데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많이 깨버린다 그럼 그냥 쿨하게 손절해버리고 더 밑에서 기다리면 되고 이 정도 라인을 대충 지켜준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릴 수도 있거든. 이게 만약에 손절을 하면 얼마 안 되는데 돌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행보하다가 돌리게 되면 뭐 거기가 최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식이 100%는 없지만 일단 그 생각이 거의 일단 맞을 확률이 좀 있는 게 오늘 급격하게 또 이렇게 또 이 꼬리를 만들면서
지켜준 애들이 분명히 아까 있더라고요. 열심히 열심히 사서 이 꼴이 만들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왔다 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수비하려는 세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뭐 분할 매수를 되게 여유 있게 하고 싶으면 사실은 뭐 내가 엄청 여유 있게 잡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르륵 살 수도 있겠죠. 돈 여유 있게 쪼개는 사람들은. 근데 좀 타이트하게 쪼개고 싶으면은 기준을 잡고 사면 될 거고. 그리고 깨지면은 또 빠졌을 때 다시 노리는 것도 괜찮고요. 그건 전략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적인 느낌이 나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렇게 누를 때 얘가 잠깐 체크를 해볼까? 공매도나 대차가 있나? 봅시다. 있을 수도 있어. 아까 공매가 좀 늘어나죠? 공매로 가지고 이게 여기 누른 거예요. 지금 공매로 누른 거예요. 공매도를 누르는 게 나는 차익 실현 목적도 있지만 얘들도 다시 싸게 잡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봐요. 약간 느낌은 지금은 공매를 치면서 이렇게 누른 거예요. 사실은 이 매도가 나온 게 순수 약간 물량 매도라기보다는 지금 공매적 매도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생각이. 그리고 내려오니까 또 대차가 감소하고 있죠. 위에서 눌렀다가 공매를 치고 내려오다가 대차가 또 감소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매수 충분히 해보고 뭐 더 밀리면 2차 3차를 가든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시 1차 2차 다시 잡든지 그거는 스택이면 되니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한번 밑으로 또 팍 쳐주면 또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당연히 짱짱하고요. PR이나 PBR을 봐서 저평가 기준을 봐도 크게 무리가 없죠. 2.67밖에 안 돼 PR이. 와우. PBR 1.38 나쁘지 않죠. 배당도 꾸준히 준 회사였고.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공매도가 약간 공매를 치다 걸리다 보니까 내릴 때는 질질질질질 흘려내려요. 내릴 때는 질질질 흘려내려서 이렇게 따라가서 사버리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고생할 수가 있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계속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내릴 때 보세요. 질질질질 나오죠. 이게 이때도 공매도 치면서 내렸는데 차익 실현과 공매도 이때 같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차익 실현과 공매도 같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보면 질질질질이 느낌이잖아요. 계속 사람 그 약간 희망구문 주듯이 올릴 줄까 하다가 아니야 내려버리고 올릴 줄까 하다가 내려버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바닥을 잘 사고 그런 게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물린 분들은 좀 기분이 우울할 순 있어. 이게 물리면 기분이 흘러내리거든. 흘러내려서 우울할 수 있긴 한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울하겠죠. 흘러내렸을 느낌이잖아. 우울할 건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죠? 괜찮아.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살까? 이런 느낌으로 살까 살까 살까. 나쁘지 않다. 좋다. 실적도 지금도 아마 이게 종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공매도 엮이고 또 차익 실현 매물 그런 것 때문에 내려온 거라서 잘 사면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항상 얘기하지만 뭐 몰빵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당히 모아가면서 분할 매수 하면 되겠죠. 지금도 수주가 많이 그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어쨌든 그래서 HMM은 중장기적으로는 모아봐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대신에 이제 대응이나 컨트롤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 유닛으로 유닛이라는 게 이제 한번 할 때 뭐 배팅의 개념인데 쪼개지 않는 한은 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지켜주면 여기서 이제 털어서 홀딩하는 데 가져가고 아니면 또 팔았다가 또 잡고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뭐 엄청 쪼개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 한 5%만 사겠다 그러면 더 사도 되는 거지. 5% 사고 또 5% 사고 뭐 5%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30%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봐야지. 자르고 갈 거냐 들고 갈 거냐. 물론 여기를 안 깰 수도 있습니다. 안 깨면은 땡큐고. 그래서 계속 관심 종목으로 HMM은 볼만하다. 이것도 봐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공매도 추이나 대차의 흐름도 보다가 이게 이제 쇼크브링이라 그러죠. 공매 치다가 이제 올리려고 하면
그런 거를 체크를 하고, 그런 체크할 때 결국은 이 수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수급이 그렇게 안 좋죠. 기간은 약간 좀 조금 사고는 샀지만 어쨌든 또 팔고 하니까 이 수급적인 변화가 올 때 사실은 그때부터 반전이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같이 매집한다는 느낌이지 뭐 당장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천천히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자, 그래서 HMM까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게 얘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포트폴리오에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HMM 같은 경우는.